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상설 통화 스와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뭔지부터 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상설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통화 스와프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설이라는 거는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가 무기한에 무제한 쉽게 얘기해서 기간은 얼마든지 계속하고 그 다음에 돈은 얼마든지 빌려주고 빌려 갚고 이것을 서로 이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역시 협정국 간의 통화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안정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꼭 5개 국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5개 이제 국가 집단이라 부르는데 EU가 일단 들어가서 그렇고요. 유로고 네.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이렇게 5개 국가에만 지금 이제 이런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거기다 중요한 거는 이 상설 통화 스와프는 이제 무이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이자로 아무 때나 그만큼 서로를 믿는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그 동맹이라는 것을 너는 나의 정말 강력한 동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네. 위해서 이 상설 통화 스와프를 보통 제공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국제 관례입니다. 네. 그동안 그러면 우리 국제 통화 스와프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까? 일단은 국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총 9개국에 9개국.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여기서 미국이랑 일본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2017년 11월에 우리가 캐나다하고는 무제한으로 그 무기한 상설 통화 수합을 지금 체결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캐나다 달러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탄탄한 그 저거거든요. 통화 가치가 있다. 얘네들도 네. 거의 이제 얘네들 이 캐나다도 미국하고는 거의 준 상설 통화 수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회해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랑 상설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네네. 그런 상태. 그래서 이거를 통해 상당히 안정적인 외화 공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불행히도 경제 신뢰가 좀 깨진 상태에서 2016년도에 이 한일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나가지고 종료한 다음에 이후에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통화 수합 체결이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이게 등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든가 해야지 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나보다 등치가 더 큰 나라 갑자기 메워놓고서는 야 통화 수합하자 그러고 내가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다 들고 갔을 때 잘못하면 나는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경제.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을 되게 잘 고려를 하고서 이제 맺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글쎄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다. 상당히 네. 달라질 수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한미통화수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이제 최초 6개월 기한으로 해가 600억 달러 규모로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랬었는데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이틀 만에 해줬어요, 그 당시에. 네,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 당시 한국 신용등급이,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을만 하다 그래서 이 신용등급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거를 체결해줬고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돼가지고 이제 한 만기 2개월 네. 전에 다시 6개월 연장을 해줬습니다. 추가 연장해주고 그랬다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완전히 종료가 됐죠. 네. 근데 이후에는 이제 FIMA 레포라는 이런 상설 임시 레포 기구라는 게 있어서 네, 네. 그 각종 국채, 그 다음에 미 달러채나 유로채 같은 것들을 맡기고 달러를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레포는 이게 그 통화 수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포를 통해 가지고선 달러를 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과의 그 상설 통화 수합 체결 그 되는 데 있어서 혹시 뭐 이렇게 좀 난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첫째가 지금 비록 이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는 풀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하고 미국의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조성된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바로 체결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나 EU나 영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 지금 상설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그 미국이 하고 있는 그 나라들하고 다 이미 상설 통화 수합을 다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서 최대한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한미 공조에서는 사실 그 이 외환 시장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간다라고 협의는 일단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것은 나오지 않겠지만 분명히
기존에 했던 그 제한적인 기간에 제한적인 금액의 이런 통화 수합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장기간의 통화 수합 체결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제 그 우리는 경제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사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화가 아직까지는 그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그 많이 통용이 되진 않다 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그러니까 네. 글로벌하게 유통을 시킬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결국은 실권 조건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야지만 그만큼 네. 이제 반대급부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경제 관련해서도 네. 이번에 이 협상한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네.